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못해. 맛없게 되든 뭐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야. 똥지 이런 게 없어. 짜자. 이씨. 하나 더 카드를 받았는데요. 미션 3. 벌써 내가 두 개의 미션을 했다니 뿌듯한 걸?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소화시킬 운동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배드민턴 등도 너무 좋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을 켜서 데일리 액티비티 체험을 해보세요. 예! 아싸! 나 플스 너무너무 좋아해. 플스를 하러 가봅시다. 자. 오! 카트라이더 있잖아. 나 카트라이더 해야지. 제가 또 카트라이더 개고수거든요? 아, 신난다. 아, 밥 먹고 게임하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아, 나 캐릭터 못생겼어. 아, 내 캐릭터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밖에 없어? 아, 바꾸고 싶어 캐릭터. 그 귀여운 애들 있잖아, 다오 같은 애들.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 아이템전? 전 아이템전이 좋아요. 순수하게 속도로 결판 내고 싶지 않아. 치사하게 아이템으로 이기고 싶어. 빌리지 고가의 질주 준비하기. 어, 이거 플스로 처음 해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 뭘로 움직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가고 있어 나 지금. 어? 아 이거다. 어, 나 꼴등이잖아.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안 되네? 어? 어떻게 옆으로 가지?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전환할 수 있어? 나 후진과 전진밖에 못하는데 지금? 움직여! 움직여! 아, 나 지금 꼴등이다. 아니야, 아니야. 나 7등이야. 내 뒤에 누구 있네?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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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다 뒤졌어. 죽었어, 이제. 됐어, 됐어. 추월, 추월이고요. 아!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스쿼드 아이템. 솔로 스피드전? 그래. 치사하게 아이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순수하게 스피드로 승부 보겠습니다. 어, 아니 다 쟤들 다 뭐 막 삐까뻔쩍한데? 나만 그냥 달리네? 불공평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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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5등 5등 5등. 오 나이스 나이스.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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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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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안돼 3등. 누구야? 누가 폭탄 쏘래? 어 나 왜 8등 됐어? 분명 2등이었는데 나. 이상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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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제발 제발 저 제발 저 결승전 결승선에만 넣어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 아. 제가 두 번 다 지금 결승선을 통과 못했는데 오늘 목표 결승선에 들어가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결승선에는 들어가지. 지금 손이 내가 2등까지 해본 사람인데.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진짜 아이템 전다 이래서 싫어. 아 이거 지금 결승선은커녕 꼴찌 탈출이 목표다야. 아유 큰일났다야. 목표를 바꿔야겠는데 이거? 야 이거 큰일났다야. 아 나 이거 큰일났네. 아유 큰일났네 이거. 집에 못 가게 생겼네. 아 내가 봤을 때 플스로 해서 그래. 나 이거 컴퓨터로 하면 잘할걸? 진짜로? 아 나 어떡해. 아 유튜브에 올리지 마. 나 내 카트 못하는 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안 돼! 나 빼고 결승선에 들어갔잖아 다들. 같이 들어가. 오 나 빼고 그럼 지금 다 결승선에 들어간 거네?
그러면 목표를 바꾸자. 꼴등 안 하기로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꼴등 안 하기. 한 번만, 한 판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아, 제발. 제발 7등 하겠습니다. 아, 이건 7등도 진짜 감사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나 욕조에 가고 있네? 아니, 잠시만. 오! 아, 맞아. 굳이 꼴등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꼴등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꼴등도 행복하답니다. 포기! 끝! 카톡이 와 있는 걸요? 미션 네 번째. 오늘 하루 힐링하는 하루가 됐나요? 나 혼자 윤경 투어 마지막 미션으로 오늘 하루의 일기를 쓰고 오늘 하루를 기억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어머! 일기라니. 일기 안 써본 지 정말 오래된. 어머, 아이패드. 이것까지 MZ. 귀여워. 오늘이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날씨 구름. 제목 나 혼자 윤경 투어. 오늘은 파티룸 무드에 와서 혼자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내가 해먹고 싶었던 들기름 막국수와 떡꼬치를 요리해 먹었다. 진짜 맛있었다. 아, 그리고 눈물의 여왕 15화도 같이 봤는데 너무 너무 열받는 전개에 숨이 턱턱 막혔다. 마지막 화까지 도저히 볼 자신이 없다. 그리고 플스도 혼자 했는데 카트라이더를 한 4판 했나? 4판 했는데 모두 꼴찌를 했다. 말도 안 된다. 그치만 즐겼으면 된 거 아닌가? 경쟁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행복하게 운전했다. 엄청 재밌었다. 오늘 하루는 지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오늘의 기억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지. 참 모든 것에 감사해지는 하루였다. 끝. 그림은 뭘 그리지? 떡꼬치 하는 나를 그려야겠다. 됐다. 그림까지 다 그렸다. 짠. 다 했습니다. 나 혼자 윤경 투어 일기 쓰는 미션까지 끝.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정해야 되나요? 한번 핸드폰에서 찾아볼까나? 제가 요즘 초여름 때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바이 배드맨의 데이지라는 노래고요. 두 번째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오. 안녕! 여기도? 안녕! 뿅! I'm 이런 경험이 언제 있을까 싶네요. 저 하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